안녕하십니까. CS231엔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발표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서덕성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것이 어려운 점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다음에, KNN 기반의 이미지 분류기와 리니어한 그 모형 기반의 이미지 분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지는 RGB 형태로 총 3층의 구조를 갖는 어떤 사각형을 3층에 쌓아놓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3차원의 육면체 형태의 어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각각은 0부터 255 사이의 인티저 값이 들어가 있게 되겠고요. 아래 고양이 이미지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300 바이 100 바이 3의 총 RGB 3층까지를 가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숫자의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가 다뤄왔던 기본적인 정형 데이터들을 분류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형 데이터는 X와 Y가 있고 그것을 어떤 분류기를 통해서 클래스가 1이냐, 2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는 그런 형태를 띄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관심 있는 X가 이미지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인풋 데이터고, Y라는 어떤 레이블 값이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지나가게 되면서 캐시냐, 도그냐라는 것을 이제 분류를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이미지 분류에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어디서 이 이미지를 촬영을 했느냐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양이를 왼쪽에서 찍었냐, 앞에서 찍었냐, 오른쪽에서 찍었냐, 위에서 찍었냐, 다 다른 형태의 숫자의 배열이 될 것인 거죠. 그거에 따라서 컴퓨터는 다 다른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어려운 점은 이 빛의 밝기에 따라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의 고양이를 찍은 것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엄청 밝은 공간에서 고양이를 찍은 것인데, 이 둘을 봤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겠죠. 저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추론해서 이해를 할수 있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펭귄들이 모여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빛의 위치에 따라서 이 사진들이 다 달라진 형태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물론 이게 똑같은 어떤 형태에서 빛의 위치만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컴퓨터가 알기에는 많이 힘들겠죠. 다음으로는 고양이인데 고양이 답지 않은 이런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을 때 고양이가 뭐서 있다든지 앉아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돼버리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돼버리고, 그리고 어떤 구조물 뒤에 숨어 있는 경우라든지, 혹은 배경과 너무 유사한 상황이어서 그 고양이 자체를 디텍트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같은 종류 내에서는 또 서로서로를 분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이미지 분류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데이터로부터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이미지 분류기를 적합을 해볼 것인데, 이미지와 레이블이 같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분류기를 만들고 그 분류기의 성능을 파악하는 형태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KNN 기반의 이미지 분류기입니다. 먼저 KNN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KNN은 다른 말로는 레이지 모델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KNN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가 오게 되면은 이 테스트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에다가 거리를 잘 재가지고
이내 근처에 있는 친구들을 기반으로 새로 들어온 텍스트 데이터의 레이블을 할당을 해주는, 예측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죠. 여기에서 KNN에서 이 모형을 적합하기 전에 미리 선정을 해줘야 되는 것은 K 개수. 그러니까 내가 몇 개의 주변을 살펴볼 것인가? 그리고 보팅하는 방법. 내가 들어온 이 위치에서 주변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똑같은 보팅 값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웨이트를 다르게 해서 가까운 애들을 더 비중을 더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거리매죠. 거리매트릭을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거리매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은 L1 디스턴스랑 L2 디스턴스 이 정도는 뭐 깊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뭐 L1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차이만을 보고 있는 거고, L2 디스턴스는 이 유클리디언 거리를 보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L1 디스턴스의 예시로 한번 보면은 테스트 이미지가 4x4로 들어오고 트레이닝 이미지가 4x4로 있다고 하면은 요두 개의 L1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면은 각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 6 빼기 10은 46, 32 빼기 20은 12, 10 빼기 24는 원래는 마이너스 14지만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14,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픽셀 단위의 그 차이만을 계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걸 다 더하면 456이라는 그 테스트 이미지와 트레이닝 이미지의 거리 차이를 계산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가 이 C파10이라는 데이터셋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셋은 10개의 레이블을 가진 어떤 이미지들의 셋이고, 총 5만 개의 트레이닝 이미지와 1만 개의 테스트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는 32x32x3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표는 제가 직접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본 내용인데요. 파이썬에서 이 sklearn이라는 이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핸드리튼 디짓 데이터를 받아다가 이 데이터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현재 장표는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본 내용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것이 만약에 이미지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0이라는 레이블을 갖고 있는 0이라는 이미지, 1이라는 레이블을 갖고 있는 1이라는 이미지, 이런 식으로 각각이 저장되어 있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원래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 배열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1층짜리에 해당하겠죠. 1층에 지금 8x8의 이미지 크기를 가지면서 레이블이 1인 형태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얼리스트 네이버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뒤에서 실제로 그 진행을 해볼 것인데, 이 클래스는 트레이닝 파트와 프레딕트 파트만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트레이닝 파트에서는 X랑 Y, 그러니까 이미지 값, 이미지랑 라벨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그냥 저장하고 있는 채로 가지고 있기만 한 다음에, 프리딕스 단계에서 새로운 어떤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트레이닝 데이터와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값의 레이블 값을 할당해주는 그런 형태의 클래스입니다. 네, 실제로 이 데이터에다가 직접 적용을 해보면은,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어 주고, 리얼리스트 네이버라는 객체를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맨 처음에 트레이닝 셋을 X값과 Y값을 각각 트레인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프리딕트라는 메서드를 이용해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의 그 이미지 X값들을 다 전달을 해주게 되면은 Y 프리딕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형태의 그 예측된 레이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과를 살펴보면은 원래 데이터로부터 1NN 클래시파이어를 했을 때랑 5NN 클래시파이어를 진행했을 때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즉, 이게 어떤 K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러면은 조금 탐색을 해봐야겠죠.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으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부터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게 되죠.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할 때 전혀 건들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합한 모델이 일반화 오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절대 학습 때는 사용하지 않고 트레이닝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를 또 다섯 개로 쪼개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되는데 다섯 개로 쪼갠 다음에 만약에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를 밸리데이션으로 쓰고 1번, 2번, 3번, 5번을 학습으로 사용을 하여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 각각의 파란 색깔의 포인트들이 싱글 아웃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폴드를 밸리데이션으로 놓고 어떤 K를 주어진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해서 밸리데이션 셋으로 성능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K가 1일 때에 대해서 5개 점을 찍힐 거고, 2일 때 5개 점 찍힐 거고, 3일 때 찍힐 거고, 뭐 해갖고 20일 때 찍히고, 50일 때 찍히고, 결과적으로 100일 때까지 이렇게 다 K에 따라서 5개의 점씩이 찍히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파란 색깔의 선은 그 5개의 점의 평균을 찍은 것들을 이은 선분입니다. 그리고 각각 K마다 이렇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표현을 해줬고요. 최종적으로는 약한 8, 9, 10 정도의 K를 이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K를 먼저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 탐색된 가장 좋은 베스트 K로부터 모형을 적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KNN 이미지 분류기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절대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이 강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성능이 너무 안 좋다는 건데요.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가장 좌측에 있는 여성분의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약간 시프트해서 왼쪽으로 옮긴 거나 혹은 어디 부분을 가린 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어둡게 한 거나 이세 개가 오리지널 데이터로부터 다 똑같은 거리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어떤 아웃풋 값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이미지 고유의 특성을 잡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을 이 예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KNN 기반의 분류기가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리니어 한 형태의 이미지 분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주어진 이 이미지는 32x32x3의 형태로 총 3072개의 숫자를 갖는 벡터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거로부터 어떤 웨이트를 곱하고 뭐 절편을 더해주는 것을 통해서 10차원의 공간으로 보내는 어떤 함수를 저희가 찾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3072차원에서 10차원으로 보내주는 그런 함수인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 10차원의 숫자의 그 벡터는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할 확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맨 처음에 들어온 데이터가 X라고 하면은 X는 3072의 길이를 갖고 있고 그리고 W라는 거는 이 3072차원을 10차원으로 그 매핑을 시켜주는 어떤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B라는 절편을 더해주어서 이 모형을 완성을 시키는데 이렇게 되는 F라는 함수를 찾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4개의 픽셀만을 가지고 있고 클래스가 cat, dog, sheep 3개의 클래스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이 고양이를 4개의 픽셀로 쭉 펼치게 했을 때 56, 20, 231, 24, 2라는 숫자를 갖는 이런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트를 저희가 임의로 그냥 랜덤으로 이런 식으로 주고 바이어스도 그 랜덤으로 3개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cat 1 스코어가 마이너스 96.8, dog 1 스코어가 437.9, 그리고 sheep 1 스코어가 61.95
라는 값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미지를 도그라는 값에 할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F가 스코어가 나온 것까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뒷단에서는 거의 대부분 소프트맥스 같은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확률의 개념으로 이 스코어를 바라보게 됩니다. 네, 이런 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것을 이 웨이트들을 어떤 템플릿 형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로 플레인 템플릿 경우에는 파란 색깔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비행기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그 사진이 많이 찍혔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파란 색깔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를 띌수 있고 그리고 카 같은 경우에는 빨간 색깔 차 형태를 띄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빨간 색깔 차를 아마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만약에 어떤 노란색 차 같은 경우에는 저기 뒷부분에 있는 프로그로 프리딕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양쪽으로 두 개가 달린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저희가 가진 데이터셋에서부터 이 말이 좌측에 보고 있는 거와 우측에 보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한 개수로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시로 세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랜덤하게 할당한 W를 가지고 있는 함수 F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캣이랑 빨간색 차랑 개구리를 인풋 데이터로,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이 어떤 임의의 W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캣이라는 게 도그일 스코어가 가장 높죠. 근데 원래는 캣인데 도그일 스코어가 나왔고 그리고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오토모빌로 제대로 예측이 되었고,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트럭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W를 랜덤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최적화 방법론 등을 통해서 옵티마이즈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로스를 정의하고 이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론 등을 적용을 해가지고 최적화하는 그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